한식대가 이종임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명절 요리. 추석 상차림에 빠지면 안 될 삼색나물 레시피. 부드러운 고사리에 소고기의 고소함을 담은 영양 만점 고사리나물과 달콤한 시금치에 짭조름한 양념을 버무린 인기 만점 시금치나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매력 만점 느타리버섯 나물까지. 믿고 먹는 손맛의 소유자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네. 네. 자,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 한식대가 이종임 선생님에게 추석 명절 요리를 배워볼 건데요. 아, 우리가 이 평소에도 자주 해먹는 게 나물이긴 하지만 네. 이 나물, 명절 상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될 주인공이죠. 그렇죠. 네, 추석 준비로 나물 파는 데도 굉장히 많이 아주 인기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던데요. 저는 오늘 고사리 나물, 그다음에 또 느타리버섯, 그리고 시금치 나물로 추석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 세 가지 삼색나물 명절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아, 정말 이 나물 우리가 자주 접하지만 맛내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 나물 제대로 맛내는 법 한식대가 이종인 선생님에게 한번 그 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색나물 배워볼 건데요. 네. 어찌나 이 맛내는 게 쉽지가 않은지 오늘 딱 삼색나물만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하시면은 아, 나물 좀 제대로 하는데 라는 말씀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고사리, 시금치, 느타리버섯인데 네. 보통은 느타리버섯 안 쓰고 도라지나물을 많이 쓰지요. 예, 네. 그런가 봐요. 예, 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삼색이 그런데 아이들이 도라지나물을 쌉싸름해서 많이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드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도라지를 쓰시고 저는 오늘 요즘에 또 가을 하면 또 버섯이잖아요. 그래서 네. 느타리 버섯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우선 고사리나물, 나물 중에서 가장 좀 대표주자잖아요. 아, 대표주자죠. 네, 그래서 고사리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지금 나물에 고사리가 빠질 수 없지요. 그래서 고사리는 지금 보시면 고사리가 굉장히 부드럽지요. 네. 네, 이거는 불린 고사리예요. 이 고사리는 이제 말린 거기 때문에 네. 삶아서 불려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사실 굉장히 바쁘잖아요. 특히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마트에서 파니까 그래서 불린 거예요. 부드럽죠. 이게 보시면 끝부분이 조금 약간 질긴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나물은 예전에 그 도라지도 그렇고 시금치도 안 자르고 사실 길게 했어요. 근데 드시기가 불편하니까 이거 드시려면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이렇게 3등분 정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길이감은 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그냥 나물로 안 하고요. 네.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만 빼서 살짝 데칠 거예요. 왜냐하면 데쳐서 파는 것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데쳐서 불려서 파는 건데 이제 그냥 이렇게 놓고 팔다 보면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약간 좀 냄새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쓰셔도 되지만 저는 소금을 좀 약간 쓰거든요. 그래서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지금 소금을 넣고요. 네. 채 받친 상태로 살짝 넣었다가 네, 네. 왜냐 오래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네.
조심조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짝만. 오래 데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데쳐서 그냥 넣었다가 바로 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시간이 걸릴까봐 저는. 네, 뜨거운 10초, 물에, 15초. 네, 네. 그냥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한번 끼얹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데쳐서 찬물에 넣어서 네, 가볍게 한 번만 이렇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좀 빼놓으신 다음에 양념에 무치면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고사리에 들어가는 이제 양념이요. 국간장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간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국간장 들어가고요. 여기에 파 다진 거,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네. 그리고 깨소금, 그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양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나물은 손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잘 조물조물 양념했느냐에 따라서 나물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재료 가지고 해도 이 맛이 다 달라지는 이유가 이거를 골고루 다 이렇게 양념을 해야 되고요. 특히 고사리 나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념을 해서 볶아야지 볶으면서 양념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양념이 잘 이렇게 배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양념이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고기를 넣어서 같이 함께 볶아주면 깊은 맛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나중에 고사리 나물 볶을 때 좀 이렇게 육수 같은 것도 넣어서 좀 볶잖아요. 아. 근데 고기 들어가면 육수 안 쓰셔도 되고 그냥 그러네요. 물을 넣어서 해주면 되니까 훨씬 더 맛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기를 양념할 텐데요. 소고기 갈은 겁니다. 간 소고기가 지금 한 50g 정도. 왜냐면 나물이 주인공이라서 많이는 안 들어갔어요. 고사리 나물 할 때는 국간장 양념했잖아요. 네. 이거는 양조간장을 넣으셔야 됩니다. 양조간장. 불고기 양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설탕 약간 들어가고요. 마늘 약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깨소금. 네. 그리고 참기름 약간 넣어서 이것도 이렇게 양념을 합니다. 네. 이제 볶아보도록 할까요? 네. 식용유를 좀 넣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사리 나물 할 때는 참기름을 넣어서 나물을 양념을 했는데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할 때도 들기름 하시고 네. 볶을 때에 참기름 좋아하시는 분은 식용유에 참기름을 좀 넣으시고 들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용유에 들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들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넣는데 참기름만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들기름 대신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넣습니다. 이게 발연점 낮아서 들기름으로 뭐 볶는 거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식용유를 섞으면 발연점도 네,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얘기더라고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고기를 먼저 볶아요. 네. 고기를 안 넣으시는 분들은 양념해 놓은 거 그냥 넣어서 볶으시면 되고요. 네. 네, 고기를 넣으시는 분은 고기가 이렇게 좀 익으면 고사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양념해 놓은 고사리를 이렇게 고기가 정말 약간 네네.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주인공은 고기가 아니라 오늘 나물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볶아내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볶아야지 돼요. 그래서 볶다가 이제 육수나 물을 조금 넣어서 촉촉하게 부드럽게 볶아주거든요. 네.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서 육수나 물을 이렇게 넣어서 부드럽게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육수 안 넣고 물 넣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굳이 육수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볶아줘야 고사리가 비린 맛도 없고 간도 충분히 배이고 부드럽게 볶아줘요. 네. 네. 이게 고기가 들어가니까 비빔밥에 적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여기에 제가 한 4분의 1컵 정도 넣었는데요. 이렇게 넣어서 부드럽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 물을 중간중간 넣어줘야 네네. 되는군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네. 이 고사리는 살짝 볶아내면요. 굉장히 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볶아줘야지 맛있어요. 충분히?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 이게 뭐죠? 메밀가루예요. 이 메밀가루를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잠냄새도 없애주고 그리고 여기에 수분이 조금 있어도 약간 촉촉하게 서로 엉겨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밀가루를 쓰게 되는데 요즘에는 메밀가루들 다 나오잖아요. 네. 메밀가루가 들어가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있고 그리고 더 부드럽고요. 고사리 나물이.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참깨 토핑을.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고사리 나물. 이제 부드러워 보이죠? 너무 부드러워 보이고요. 중간중간 고기가 보여서 이게 왠지 자꾸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고사리 나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우, 윤기가 흐르네요. 네, 이렇게 고사리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고사리 나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린 고사리의 끝부분을 제거하고 3등분을 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고사리를 체에 받쳐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고사리는 찬물에 헹궈주세요. 고사리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소고기에 양조간장, 설탕,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달군 웍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둘러줍니다. 여기에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양념한 고사리도 넣어 볶아주세요. 물을 넣은 뒤 충분히 볶아지면 메밀가루를 넣어 섞은 뒤 통깨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사리 나물이 완성됩니다.